이번 주 시장 참여자들의 눈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벤트가 열린다. 9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의 FOMC 회의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신호를 확보하지 못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느 정도로 금리를 인상할지가 관건이다. 결과에 따라 이번 주 증시와 환율은 한 번 더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9월 20일에서 21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쏠리는 9월 FOMC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0.75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단행될 경우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다. 일각에서는 초유의 1%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울트라 스텝이다. 1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확률은 18%로 집계됐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과 울트라 스텝 어느 쪽이 되든 증시에 미칠 무게감은 상당하다. 현재 각종 뉴스 헤드라인에선 환율 때문에 13년 만에 코스피 외인 모유 물량이 30% 정도로 최저 수준에 왔다고 또 떠들어댄다.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총은 1892조 원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총은 575조 원인데 이 중에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200조 정도 되는데 이 두 종목 외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49.5% 총 50%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코스피를 움직이는 양대 산맥은 삼전과 하이닉스인 점을 감안하면 저 뉴스들의 위기 고조 능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7월 금리 이벤트 때 찍은 지수 최저점에서 매수해온 외국인들의 현재까지 누적 매수액은 여전히 4조 원이 넘는다. 9월 남은 거래일수 10일 동안 하루에 4천억씩을 팔아도 여전히 최저점에서의 포지션은 외국인의 매수 우위다.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외국인의 움직임은 코스피 방향의 바로미터가 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서 일반 개인들이 생각하듯 외인들이 쓸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상정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9월 금리 이벤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또 언론들이 시끄럽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장 메이저의 입장하고 우리 같은 개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으니 저런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할 뿐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외인 메이저들의 움직임이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유심히 보면 딱 7월 금리 이벤트 있을 때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고미만 잘 넘기면 시장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파고를 넘긴 후의 안도감으로 다시 반등 모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그렇듯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던 일은 막상 당일이 되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브람스 월 30% 미션 신규 종목을 소개할 차례인데 이번에 월이 아니라 아마도 조금 빠르게 시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명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애초에 아가방은 지난달 18일 저출산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조 규모 초대형 양육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직행했었습니다. 과거엔 보령 메디앙스와 함께 박근혜 저출산 대선 정책 대장주로 움직인 이력이 있는데 지난달 8월 18일 오세훈이 15조 양육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아가방은 상한가를 또 메디앙스는 장중 상한가를 이렇듯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이슈가 뜨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100만원,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아동, 가족,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저출산 관련 심각성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발표 시점이 캐나다, 미국 순방 일정이 끝나는 9월 마지막 주라고 하니 이벤트 일정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실적은 반기 실적이 이미 지난해 1년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황이니 실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차트는 15조 양육 프로젝트 발표 후 들어온 세력은 아직 건재하고 후속 시세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딱 한 달 만에 상한가 다음날 만든 음봉 고점 라인까지 메운 상황인데 세력의 흔들기가 있더라도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진입 가격은 4,400원에서 4,700원 구간 분할 매집 들어가시면 1, 2주 안에 목표 주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제한적인 수급의 시장입니다. 이벤트 일정이 확실한 정부 정책 및 글로벌 정책주만 공략해야 시장에서 소외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력주 로봇 9월 말과 10월 초에 이슈가 있고 네옴시티 11월 이슈 전에 마무리 시세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9월 말과 10월 초 결정되는 포르쉐 상장 이슈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저녁 편하게 보내시고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